제가 폭로를 하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무분이라고 하는 게 황당해서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근데 그걸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을 할 거고 사실 무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나서야겠다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나이를 들면서 성인이 돼서 이제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고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잠깐 손발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두렵고 직접 내려가서 피해 동창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창원에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창원으로 직접 내려와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기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세화 씨 형은 어떤 사이신지? 같은 학교 다녔고, 저희 1년생을 같은 학교 다녔고, 그 친구 앞에서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안재욱 씨 후배입니다. 그 나이 때 사람들한테 안재욱 씨 모르냐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강정 시장 일대를 뭐 딱 두름 잡고 있었으니까. 안세아 씨는 학교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안재욱 씨가 학교에 군림하는 폭군 같은 존재, 조심해야 하는 선배, 그리고 일진 짱. 눈 마주치면은 뭐 안 된다, 눈 깔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도 돌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 괜히 시비 걸리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을 줄은 몰랐네요. 그 안세아 씨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하게 되셨는지. 이제 안재욱 씨가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무리가 저희 반으로 쉬는 시간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땡땡땡하고 다툰 친구 나와라 이렇게 해서 공포심에 질려서 그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교실 안문으로 나가서 나가서 한 5m도 안 가서 그때부터 이제 3학년 선배들이 경풍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여섯 명 서 있고 안재욱 씨가 걸어 나와서 이제 뺨을 수차례 부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에 눈에 불이 번쩍한 거죠. 저는 몸이 돌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기억이 나고 뺨을 5회 이상 부탁을 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생활 조심해라, 너 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3학년 선배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를 데려가니까 끌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구경거리가 된 거죠. 저는 무슨 일인지 웅성웅성 애들이 이렇게 다 보러 왔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맞는 게 학생들 나이에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꼈죠. 안재욱 씨는 그거를 때렸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 군림하고 계셨으니까 그 정도 뭐 몇 대 때린 거야 뭐 때린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전화기라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안세아 씨,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주먹으로 직접 폭행을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건방지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끝나고 오락실 뒤편에 있는 노래방, 오락실에 노래방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다른 그 무리들이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그때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라.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돈을 되게 좀 많이 뺏겼던 편이었습니다. 이제 동창생과 함께 당시 이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들 직접 가봤거든요. 창원시에 있는 이제 가음 전통시장이라는 곳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그 당시 이제 학교 다니셨을 때는 이 거리가 안세아 씨의 집이 바로 그 뒤편이었다고 해요. 집에 가는 길인 거죠, 그 시장 통로가요. 여기인데 여기 사이에 지하로 내려간 그게 있는데 오락실. 네, 거기 지하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가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하시는 장소군요. 아마 지금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이 바뀌어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 당시 이제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무척 괴롭다고 했고요.
무리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왜 이제 와서 학폭 피해를 미투하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대답이 되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분이 연예인이 됐다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선배랑 술자리 통해서 안재욱이 알겠다 이제 이름이 새한대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안재욱 씨한테 맞았던 얘기를 해줬어요 선배한테. 안세아가 이 사람이었다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봤을 때도 그냥 뭐 청원 출신 연예인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정도로 달라졌군요. 예, 동창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안세하가 그 사람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저에게 딱 졸업 앨범을 내미더라고요. 얼굴 자체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갔던 친구들 몇 명이 기억이 나는데 성땡땡, 김땡땡이라는 친구들은 뭐 키가 거의 180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도 크고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키가 큰 쪽은 아니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예, 덩치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머리 하나 정도? 그리고 옆으로 약간 덩치가 컸습니다. 어깨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사람이 좀 슬림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왜 선생님에게 도움을 좀 청할 생각은 안 했냐 이것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얼굴이 부어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가니까 아버지께서 또 무슨 일이냐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이 서러운 거예요. 선배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말을 하면 또 아버지께서 속상하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 쾅 닫고 별일 아니고 넘어졌다 하고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무서웠던 거죠. 그 어른보다는 안재욱 씨가 더 무서웠던 거죠.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학부모보다 이제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에 이걸 문제 삼았다. 그럼 안재욱한테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야만의 시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해도 나아질 게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분명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왜 나는 분명히 맞았는데 피해자는 여기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가해자는 없는 걸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제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때린 놈 기억 못하겠지만 맞은 놈은 그걸 잘 기억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다 극복했다고 다 이겨냈다고 지금 뭐 스스로 생각하는데 앨범 꺼내서 보니까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서 좀 그렇네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나이를 들면서 성인이 돼서 이제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고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잠깐 손발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는데 용기 있는 친구들이 나서서 증언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욱 씨 입장에서는 수많은 학교 폭력 그런 뭐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인 그런 사건 정도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그냥 한 명 손 봐준 개미 한 마리 짓밟은 정도. 그거 일일이 학교 폭력이라고 기억 안 하겠죠 본인은. 근데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배우 안세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친구들은 그 창원 지역사에서 활동하는 그 당시 일치 친구 무리들도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이라는 지역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85년생들 사이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아마 서로 다 알 겁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안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긴 했는데 좀 황당하죠 많이. 배우 안세아 씨 소속사는 지금 제기되는 학폭 피해 주장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 이 글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다 라는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배우 안세아 씨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진정서까지 내고 지금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얘기의 일관성은 명확할 겁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안재욱 씨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니까 안재욱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일은 굉장히 처이 없었고 내가 미안하고 사과하고 평생 너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 뭐까지 아니더라도
인정이라도 하든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실 묵은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예. 공소시효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뭐 다 뭐 우리 촉법 소년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때린 거 애초에 뭐 법에 해당도 안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지금 사실 묵은이다 나 몰라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죠. 예. 발로 취재는 안세아 씨에게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학폭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은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발로 취재는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창원 출신의 또 다른 배우도 같은 시기 학폭을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된 건데요. 걔가 그 친구한테 맞았던 기억하고 그 친구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드라마에 이제 나오길래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 굉장히 너무 많이 닮았다. 나한테는 되게 공포스러웠던 기억인데 그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의리 있는 캐릭터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창원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도 뭔가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 취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취재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